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의 궁전 부근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네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것이 내 궁전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 대신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네가 원한다면 그 값을 후하게 매겨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시무룩한 채 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물었다. 왕은 무슨 근심이 있어서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팔거나 내 포도원과 바꾸자고 했더니 그가 거절하였소. 이래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 나봇의 성에 사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러분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다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그래서 그 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지시한 대로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혔다. 그러고서 건달 두 사람을 내세워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다음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은 것을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봇은 죽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그가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제가 예전에 그 아내랑 결혼기념일이 돼서 그갈 만한 식당을 찾았었어요. 이거 코로나 훨씬 이전 얘기입니다. 거의 한 10년 전 얘기 같은데요. 근데 이제 추천을 한 군데를 받았는데 이게 초밥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게 초밥 장인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예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자리 없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갔는데 그때 뭐라냐면요. 재료 떨어졌어요. 하고서는 또 쫓겨났고요. 그리고 한세번 만에 예약을 해서 겨우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밖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그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쫓겨났을 땐 기분 정말 안 좋았는데, 저는 먹고 있고 다른 사람 쫓겨나는 걸 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맛을 지킬 수 있지. 근데 그 쫓겨났던 아픔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 사장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그 식당이 아니라 따로 밥을 같이 먹는 막 그런 사이가 됐는데, 어찌됐건 그렇고 거절당했다 그래야 될까요? 쫓겨났던 느낌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거줄 테니까 다 오. 아니면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봇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작전을 짜서 나봇을 죽이게 하고 그 포도원을 가져가게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세벨의 말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행세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열왕기상, 사무엘상 하 앞으로 쭉 가보면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저희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경고를 했던 게 그 왕이 너네 애들 데려가서 종삼을 거고 너네 재산을 가져갈 거고 그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의 왕처럼 원한다면 강력한 권력자를 원하는 거구나. 그 권력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왕은 그런 자리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 그런 생각으로 왕을 주지 않으셨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사람으로 부르신 게 왕이거든요.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합 왕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아합 왕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에 가서 당연히 내가 밥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양보를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삶의 계획이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삶의 왕으로, 네 마음대로 하는 왕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신 그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그분처럼 우리도 겸손하라는 거죠.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실 거고요,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시겠죠.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실 수도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꼭 당연한 거니까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삶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니까요. 그것을 잊지 않고 찾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마음 아프고 힘들고요,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왕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가지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만왕의 왕의 그 모습대로 내 뜻을 쫓기보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